북쪽에서 한기가 밀려오면서 겨울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출근길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 눈구름대가 가득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낮 12시까지 전남 남부 지역과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적설 혹은 5mm 안팎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 도로나 그늘진 도로에서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0.1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도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은 4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는 영하 0.4도, 강진도 영하 0.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해남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은 영하 2도 안팎에서 시작해 낮 기온 5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도 좀 더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